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즉 뭐야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된 내용이 뭐냐면 2차 함수와 여기서 하면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여기는 얘가 여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현재 x축이잖아 여기는 얘가 y축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요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직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은 뭐예요? x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여기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정리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말을 여기다 하나 써놓을 거야. 진짜 중요한 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나 쉬운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였기 때문에 x축이라고 하는 y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다른 말로 한 거야. x축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내가 뭘 생각하고 싶었냐면 교점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나 봐. 교점을 구해보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근데 봐봐. 앞으로 너희가 이제 교점을 구해달라. 얘는 동시에 지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거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삐뚤어졌다 그래요. 다시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 교점.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여기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두 개의 선을 지난다. 두 개의 선을 다 지나.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여기 위에 무수히라는 점들이 이렇게 있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 점은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이 다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특별하게 내가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여기는 얘 위에 있기도 한 그런 점입니다라는 뜻이 돼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는 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만족할 거고 이 식도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점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항상 뭘 하는 거냐면 연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연립할 때 있잖아. 여기는 얘를 연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뭐 할 거야? 소거될 거야. 연립의 기본은 소거거든. 그치?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소거거든. 그럼 여기서 x를 소거하는 게 좋겠니? y를 소거하는 게 좋겠니? 누가 봐도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는 y를 뭐 합니다? 소거하는 연립을 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뭐가 되느냐?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게 y라고 했는데 그 y가 뭐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뭘 소거해버리면 y를 소거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니 여기 있는 얘는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교점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요점이랑 여기는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는 예의 근은 여기는 예의 근 그중에서 실근이라고 할게. 허근은 어차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실근이라고 할게. 여기는 예 실근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예 실근의 의미가 여기는 이 교점일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니? 다시 여기는 얘는 얘랑 여기 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 실근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이 방정식은 연립하는 과정에서 뭐가 소거됐어? y가 소거됐어. y가 소거됐으니까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얘 실근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이 교점의 y에 대한 정보는 생략되고요. x 좌표와 완전히 뭐합니다? 일치합니다. 얘랑 얘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교점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 여기는 얘 실근이 결국 교점에 뭐가 될 거야? x좌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 실근을 내가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교점에 뭐가 되니까 x좌표가 되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하나가 알파였던 거고 요 점의 좌표가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됩니다.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2차 함수와 내가 교점을 구하고 싶은 다른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다시 여기는 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x축이라고 쓸게. x축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직선 요거 두 개 교점에 뭐다? x좌표랑 누구랑 똑같다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하다? 실근의 뭐가? 개수가 궁금합니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기 있는 얘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하는 식이 있었잖아. 그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의 판별식 D라고 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양수였으면 얘가 몇 개? 두 개가 될 거야. 실근 두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교점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는 얘 판별식이 0이었다면 얘는 접하는 상황.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 실근 한 개, 교점 한 개. 이렇게.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실근이 없었어요. 다 허근이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교점이 몇 개? 딴 개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여기는 얘가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끝이야.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Y, 그러니까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여기는 이거에 대한 위치 관계만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 얘를 좀 들어보고 갈까 차라리? 좀 이따 다시 또 정리할게.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a와 여기는 얘가 x축과 접하도록 하는 a를 정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접한다, 만난다 이런 얘기는 다 뭐라고? 위치관계라고. 위치관계를 하고 싶으면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 그럼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한 결과라고 했어? 항상 연립한 결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흐름을 딱 잡아야 돼.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접하도록 어쩌고 나왔으면 얘는 뭘 묻는 문제?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는 뭘 가지고 생각한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교점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랑을 연립할 거고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은 X축이라고 하는 건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바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뭐 하고 싶었어? 접하고 싶었어. 그럼 교점이 몇 개였어? 한 개였어. 그럼 여기 있는 얘 실근이 몇 개겠어? 한 개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 판별식이 뭐여야겠구나, 0이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해석이 끝났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계산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는 판별식 써도 되고, 지금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써도 됩니다. 똑같아요. B-C의 제곱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A 값은 얼마였군요? 4였군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요? 다시 진짜 중요한 말이야. 여기는 얘가 여기서 이제 2차를 떼버리잖아? 2차를 떼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와 일반적인 방정식의 관계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니까 저기다 2차를 달아놓은 것 뿐이지, 모든 경우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방정식, 4차 함수, 이거는 너희들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들어가면 배워요. 수학2에서 배웁니다. 그때 들어가면은 그때 이야기도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뭘 가지고 생각합니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나가다가 이제 쪽 뒤쪽으로 가서 어디를 배울 때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배우게 될 때도 위치 관계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뭐다? 걔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위치 관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그게 다 이해가 된다면, 아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위치 관계는 결국은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2차 함수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의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딱 그 개념의 흐름을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뭐 해볼까? 플러스 이번에 bx 이렇게 하고, 이거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납니다. 만나 이렇게 됐을 때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안 되겠다. 1차처럼 할게요. 이게 6이었다. 얘를 B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무슨 얘기야? 교점 얘기. 교점 얘기는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오케이? 3단 콤보로 들어가야 돼. 이 문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위치 관계는 교점 얘기. 교점 얘기는 연립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연립합니다. 그러면 y는 0이잖아. y는 0 집어넣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0입니다라는 방정식 세워놓을 거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줄 거야. 오케이? 4분의 D 공식을 또 마찬가지로 써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9-B가 될 거야. 여긴 얘가 양수가 되고 싶어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 실근이 몇 개고 싶었던 거야? 두 개고 싶었던 거거든. 그럼 B가 얼마보다? 9보다 작으면 더 작으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넘어간 거니까 B가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B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서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얘기할게요.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었어. 여기는 얘와 x축에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교점이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는 더 해석할 게 위치 관계도 아니야. 이건 뭐야? 그냥 바로 교점 얘기야. 그치? 교점 얘기니까 뭐 할 거야? 열립할 거야. 교점 얘기는 무조건 뭐 한다? 열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열립 방정식 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y는 0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얘 두 개의 근이 1과 3 이렇게 분명하니까. 됐어? 교점의 x좌표들이 뭐다? 1과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y값들은 다 0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1,0과 3,0이었군요. 나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얘랑 얘의 정보만 이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y점의 좌표는 얘를 여기다 넣든지 그 점을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해서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 요점의 좌표가 1인 거 알겠고 요점의 좌표가 3인 거 알겠으니까 누가 봐도 y좌표 0이잖아. 누가 봐도 y좌표 0이잖아. 괜찮지? 그래서 1,0, 3,0 이렇게 해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요점이 y가 0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넣어도 돼. 1 넣어봐. 0 되죠? 그죠? 여기다 넣어도 돼. 뭐 넣을 거 없지. 그냥 0이지? 0입니다. 그래서 1, 0, 3, 0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교점이 궁금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해주면 되고요? 연립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교점이 궁금했다. 뭐 해달라? 교점이 궁금했다? 연립해라. 교점이 궁금했다? 연립해라. 오케이? 위치관계가 궁금했다? 뭐 해달라?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다시 위치관계가 궁금하다?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지? 교점이 궁금하다? 연립해달라. 오케이? 연립해달라. 그럼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직선이나 위치관계